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고요. 볼링을 좋아해서 일을 쉬고 있는 38살 한현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삼형제들 키우고 있는 주부. 나이는 41이고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에서 자동차 튜닝업을 하고 있는 차 만지는 불로 최일란이라고 합니다. 처음에는 백설기를 선택했는데요. 전 백설기를 좋아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 케이스가 먹다 남으면은 보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. 그리고 이 두 번째 떡은 제가 좋아하는 떡이어가지고 선택했습니다. 저도 백설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 웃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선택했고요. 꿀떡도 좋아해서 같이 선택한 거고요. 이 아이는 너무 예뻐가지고, 예뻐서 저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저는 좀 구성이 많은 거를 택했는데요. 요거는 보면 이렇게 먹기 좋게 크기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, 그 다음에 백설기는 뭐 다 하고, 그 다음에 저는 떡을 먹을 때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묻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요거는 구성에 포크도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좋은 거는 포장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서, 뭐 돌베개 이럴 때 이제 좀 한마디로 있어 보이게 좀, 네, 그런 고급에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. 네, 저는 요거를 선택했는데요. 선택한 이유는 요즘 뭐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하나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출출하고 있을 때 이제 가방에 두고서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보면 구성이 되게 찰떡이고 영양식으로 해서 밥을 대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로 선택하게 됐습니다. 네, 결혼 선물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, 다들 떡도 좋아하지만 여기 쿠키가 연출이 있어서 떡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키를 먹어도 되지 않을까, 예,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. 구성을 보시면 좀 알차게 들어가 있고 약간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 했는데, 이걸 선택한 이유 하나는 뭐냐면, 포장 자체가 결혼할 때 보면 청첩장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. 그런 거에 대비해서 되게 이쁘게 나왔고, 뭐 빼기도 편하고, 닿는 사람이 뺐을 때 이렇게 이쁘게 포장도 할 수 있어서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. 저는 요 떡을 선택을 했는데요.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이뻐요. 그리고 이것도 이쁘긴 하지만 이 숫자도 너무 이뻐가지고, 숫자도 괜찮고, 요거 이렇게 글씨 있는 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꿀떡도 맛있기는 한데, 의미로 둔다면은 수수팥단지가 더 의미 있다고, 아이 건강을 기원하는 떡이라고 들어서 요거랑 요거 이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케이스도 요게 더 이제 아이를 상징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저는 처음에 케이스를 먼저 선택했는데 아들이 3명이라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딸이 낳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만약에 첫 100입니다 첫 돌할 때 이걸로 하고 싶은데, 구성은 글씨, 저도 마찬가지로 글씨가 너무 귀여웠어요. 예쁜 거, 귀여운 거 이런 걸 좋아해서, 네, 선택하게 됐고, 구성도 백설기랑 이렇게 모찌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됐어요.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실용성? 약간 그냥 남아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먹고 그때그때 아 참 맛있네 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좋습니다.